그늘로서 위로서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오늘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야 황소야 너 무용시험 잘 보았니? 잘 못 보았어. 아니 이 정도는 돼야 100점을 맞지. 야, 그렇게 춤을 추었다가는 30점도 못 받겠다. 뭐라고? 30점? 취소해. 못해. 취소해. 못해. 취소해. 못해. 에이, 취소해. 아니, 얘들아. 너희들 왜 싸우고 그러니? 오늘은 아브라함 선생님께서 시험을 보는 날이야. 네? 시험을 본다고요? 시험을 본다고요? 그래, 그래. 오늘 아브라함 선생님이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브라함 선생님이 시험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 좋아요. 좋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시험을 보는 날이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만약에 50점이나 30점밖에 못 맞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무찜을 지을 정도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도록 하여라. 예? 번제로요? 그래. 너는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살을 벗겨내 그를 토막내고 그를 나무침에다 올려내어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워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종 둘을 데리고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이삭, 내 아버지, 너 나무찜을 지어라. 내가 칼과 불은 내가 가져가마. 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으로 가고 있을 때 이삭은 궁금했어요. 아버지, 칼과 불은 여기에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단다. 넌 염려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에 도착하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어요. 아빠! 아버지! 이삭,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구나. 네? 저를요?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버지! 아버지! 눈을 감아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갈고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 자, 눈을 감아라.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어요.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구나. 아! 햇빛은 칼에 반사되어 이삭의 눈에 비쳤어요. 아버지!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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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손을 내려라. 어서 손을 내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너는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 아브라함아, 손을 내려. 아들아, 아버지. 바로 그때였어요. 엄매! 엄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 이삭, 어서 일어나. 저 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예? 이삭은 뿔이 걸려 어쩔 줄 모르던 양을 데려다 그에게 가죽을 벗기고 그를 토막을 내 바로 이삭을 태울 그 나뭇가지 올려놔 거기다 불을 질렀답니다. 아버지, 저 연기 좀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저 제물을 받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양을 들여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리아 산으로 내려왔답니다. 어린 여러분, 어때요? 잘 보았죠? 아브라함, 정말로 훌륭해요. 100점 맞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박수!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신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도 컴퓨터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면 먹는 거? 어떤 어린이는 만화책 보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어린이 있나요? 이야, 너무너무 훌륭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해 줄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눈으로서 귀로서 새콤달콤 성경도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